중구 관광 올레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양도성 다산 성곽길을 오늘 걸어볼 생각입니다. 현재 저 위치가 장충체육관. 네, 여기 장충체육관 큰 길가의 거의 초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성곽길, 한양도성 다산 성곽길입니다. 거의 이 지점이고요. 지나서 이제 신라호텔 성곽 측면으로 이렇게 계속 걷게 되는 다산 성곽길입니다. 국립극장을 거쳐서 남산 한옥마을까지 연결되는 길입니다. 꽤 긴 길이네요. 약 75분 4.5km 정도 되는데, 오늘 저희는 다 돌 수 없고, 신라호텔 가능하면 다산 팔각정 정도까지만 걸어볼 생각입니다. 다산 팔각정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국립극장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시간은 75분 4.5km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걷기에는 되게 좋은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 꽃들이 벌써 꽃가루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양도성 다산 성곽길을 걷고 있고요. 아직 절죽은, 산절죽은 올라오기 직전입니다. 잎과 꽃이 같이 올라오는 게 산절죽이죠.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는 꽃이고, 요 성과 안쪽은 이제 신라호텔 쪽 부지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조명이 다 있어서 길가에 야간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고양이 먹이들을 막 놔뒀네. 진짜 오래된 도성이었던 낡은 흔적들이, 비바람에 깎인 흔적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 나무는 단풍나무죠. 단풍나무 잎이 아직도 붙어있는 봄인데, 한양도성의 각자 성석, 이 성을 만든 사람들이 구간을 어떤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희미하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양도성 다산 성곽길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멋진 풍광, 도시의 어떤 풍광. 이쪽 앞쪽에는 되게 다닥다닥 옛날 집들이 있고, 뒤쪽은 아파트 단지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산타운이라고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 여기는 지금 나무들이, 단풍나무들 군락이 약간 있습니다. 심어놓은 게겠지만 검정색 수필을 하고 있는 단풍나무 군락입니다. 이렇게 나무 사이에 잎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복사나무 같습니다. 복사나무. 약간 핑크색에 지금 꽃을 피운 걸 보니까 복사나무 같은데, 사람이 있어서 자세히 못 봤네. 한양도성의 다산 성곽길을 걷고 있고요. 한양도성 성곽길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을 삥 둘러싼 대문들을 지나가는 그런 성곽길이고요. 현 위치는 장충체육관에서 남산 쪽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좀 전에 파란색 사과나무 같은 그걸 봤고, 여기 지금 다산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도 하나 있고, 여기 공터도 공원 같은 쪽도 하나 있고, 여기 뭔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기와 건물 좀 모르겠네. 다산 도서관이구나.
도서관이 꽤 큽니다. 도서관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동시설도 있는 다산 성곽길입니다. 꽃잎이 엄청 떨어져 있는데, 아, 이 꽃잎들은 매화네요, 매화. 매화는 이제 떨어질 시점이죠. 매화가 다 떨어집니다. 매화치고는 꽤 키가 큰 매화나무입니다. 아, 여기가 전망이 좋아서 여기 매화나무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매화 맞는 것 같습니다. 벚꽃은 아닌 것 같고. 이 성곽길입니다. 예. 아, 저기 신라호텔이 있고, 그 바깥쪽 지금 성곽길을 걷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예, 안쪽에도 길이 있습니다. 예. 나무 펜스와 돌담 사이에 길이 있어서 지금 성곽 바깥으로도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안쪽이죠, 성곽 안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희는 지금 성곽의 바깥쪽을 걷고 있고, 안쪽 길도 있습니다. 예. 여기가 풍광이 좋네. 성곽이 쫙 나오는 한양 도선 순산길입니다. 이제 다산 성곽길은 왠지 끝난 것 같아요. 예. 지금 공사 구간이 조금 있었고, 저희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곽 안쪽으로 들어와서 국립극장으로 연결되는 이제 길입니다. 성곽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산 경작하는 이제 팔각정, 다산 팔각정이 있는데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양도순 순산길은 지금 국립극장 방향으로 가는, 저 팔각정 옆으로는 지나가시네. 저쪽으로도 갈 수 있나 봅니다. 버티고기랑 서울숲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국립극장으로 가겠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남산타운, 예전에 저 남산타운에서 올라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성곽 바깥으로 돌았고, 안으로 돌았고, 오늘은 성곽 바깥에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얏트 호텔이 보입니다. 하얏트 호텔, 오늘 날씨가 흐려서 한강은 제대로 안 보이는데 제2기의 건물과 하얏트 호텔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테니스 연습장, 골프 연습장, 국립극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양트리 호텔입니다. 그래서 지나서 한양도선 순산길까지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한양트리 호텔 앞입니다. 네. 벚꽃나무 길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벚꽃나무가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국립극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장충체육관 쪽에서 다산 성곽길을 걸어서 더 이어지는 길이지만, 저희는 오늘 국립극장에서 종료하는 걸로 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냥 쉬엄쉬엄 오다 보니까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렇게 해서 가면 아까 75분 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 오늘 저희는 국립극장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안녕.